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의 화물 반출입량은 평소의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부와 첫 교섭 일정이 잡혔지만 양측의 이견 차이가 커서 당장 사태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철도 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물류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 주변은 나흘째 한산한 모습입니다. 화물 반출입량은 5,800 TEU로 평소와 비교해 4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부산 신항과 북항 앞에 나눠 대기하며 파업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지난 6월 파업 철회를 조건으로 약속한 내용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약속을 지켜질 때까지 끝까지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국회와 정부는 약속을 꼭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 노조도 다음 달 2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이딴 노동자 사망사고에도 안전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으니 시멘트의 수도권 수송이 어려워지니 그 야계선을 다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목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화물연대에 이어 철도까지 물류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사태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